안녕하세요. 서산 농부입니다. 오늘은 이행정 엔진 분무기 시동 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행정 엔진 분무기 사용 시에는 반드시 휘발유와 이행정 엔진 오일을 혼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휘발유와 엔진 오일 혼합 비율은 엔진 오일에 표기된 혼합 비율에 따라 25대 1 혹은 50대 1로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무조건 25대 1로 혼합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려는 제품의 엔진 오일에 따라 25대 1로 혼합하는 제품도 있고 50대 1로 혼합하는 제품도 있으니 구매하실 때 확인하고 혼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혼합한 연료를 넣은 다음 카브레타 아래에 보이는 꾹꾹이를 7회 정도 꾹꾹 누르면서 기름이 잘 순환하는지 확인합니다. 잘 순환이 되는 걸 확인한 다음 초크레버를 확인합니다. 처음 시동을 걸 때는 초크레버를 위로 올려주고 시동을 먼저 걸어줍니다. 시동을 걸고 난 다음 사용할 때에는 초크레버를 아래로 내려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압력 조절기는 시동을 걸 때에는 스타팅에 맞추고 시동을 걸 준비합니다. 그 다음 악셀레버를 절반 혹은 최대로 올려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최저로 맞춘 후 시동을 걸어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타트레버를 당겨서 시동을 걸어줍니다. 이때 시동이 걸릴 듯 하다가 멈추게 되는데 이제 시동 걸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초크레버를 아래로 내려주고 시동을 걸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악셀레버가 최저여도 시동이 꺼지지 않으며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동을 걸자마자 고출력 고압으로 사용하면 제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사용 전 5분 정도 예열을 시켜주고 사용하시는 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팁입니다. 그리고 방제를 마치고 깨끗한 물을 채워서 분사하여 마무리하면 좋은데요. 노즐에 잔유 농약 제거를 위해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남은 잔류 농약을 제거 안 해주면 노즐에 농약 잔유물이 고착되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미사용 시에는 탱크 내부의 연료는 모두 소진 후 보관해주세요. 장기간 연료 보관 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